나누겠습니다. 원래 우리가 지금 설교를 사도신경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를 설교했었고요. 그리고 주기도문 우리는 무엇을 기도하는가, 무엇을 기도하는가는 우리가 어떻게 사는가, 어떻게 행하는가를 기도하는 것, 그렇게 거기까지 설교를 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십계명으로 갔어야 됩니다. 제가 처음에 사도신경, 주기도문, 십계명 이렇게 세 가지를, 십계명은 결국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가장 중요한 내용들이 있는데요. 잠시 중단하고 오늘과 아마 어쩌면 다음 주까지 진행될지도 모르겠는데요. 세월호와 관련된 혹은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인터넷에 또 여러 군데 여러 가지 글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그중에 이런 글들이 있었습니다. 한번 여러분 들어보시면서 공감이 되는지 혹은 어떻게 생각되는지 한번 스스로 그냥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참사는 하나님의 사랑의 매입니다. 이 유월절의 붉은 달이 혹 오늘의 사랑의 매를 막기 전에 징조였을 수 있습니다. 이 어떤 분이 자신의 인터넷에 쓴 것입니다. 또 이런 글도 있습니다. 갑자기 이런 끔찍한 사고가 발생하게 된 것은 저 학생들이 평소에 교회에 다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수요일이니 아직 교회 안 다니시는 분은 교회에 가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 다니면 저렇게 된다는 것 명심하세요.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또 이런 글도 있습니다. 기도가 부족한 탓이다. 기도만 했었더라도 살았을 것이다. 다들 기도합시다. 하나님만 믿으면 다 살 수 있고 설령 이 생을 마감하더라도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인천의 한 교회 목사님은, 이분은 그 블로거를 운영하는데 이런저런 이제 뭐 그 음모론, 뭐 프리메이슨이든 뭐 베리칩이든 666이든 이런 것을 굉장히 열심히 전하는 그런 목사님의 블로거입니다. 하루에 뭐 몇천 명씩 왔다 갔다 한다 그래요, 이 블로거에. 인천에 있는 목사님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남기는 준엄한 교훈들. 제목은 이런 제목이고요. 회개하라는 이 경고를 귀담아 듣지 않는다면 뜻하지 않은 사고로 세상을 떠난 안타까운 죽음이 헛된 희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이번 참사가 지난해에 있었던 WCC 부산 총회 개최 이후 급격히 배도의 길로 달려가고 있는 한국교회와 이를 이끌고 있는 한국교회 지도자, 가로 열고 선장들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일 수 있습니다. 이런 해석이 있었습니다. 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세월호 300명이 죽은 사건에 대해선 박근혜 정부를 비난할 정도로 동정과 연민을 느끼면서 300만 명이 죽었고 이 순간도 30만 명가량이 죽어가고 있는 북한 주민들에 대해서는 전혀 무감각하고 관심이 없다는 것, 그게 위선이 아닌가? 이런 글을 쓰신 분이 있습니다. 뭐 그 기타 등등 뭐 얘기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결국 그분의 핵심은 이 나라에서 북한을 이롭게 하는 종북 세력을 척결하지 않으면 이런 일은 반복될 것이다. 이런 주장입니다. 또 이런 글도 있었습니다. 노란 리본의 착각. 근조를 나타내고 있는 노란 리본은 나비다. 무속의 노란 나비는 저승으로 가는 영혼이다. 이것은 종교 혼합주의에 빠져 귀신을 부르는 것이고 이런 행위는 잘못된 것임을 알려드린다. 사탄의 괴계에 머물지 말고 더 이상 침울하고 우울한 상태에서 머뭇거리지 말고 적극적인 생각으로 눈물을 거두고 평상을 회복해라. SNS에 그런 소식들 그만 올려라.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뭐 제가 그냥 몇 가지들 이렇게 읽어드렸는데 여러분은 이런 주장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각각의 것에 대해서 하고 싶은 얘기들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 어떤 목사님들이 지난주에 설교가 주중에 회자가 됐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침묵하라는 것입니다. 선을 밟아서는 안 된다. 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 정부에 대해서 지나친 비난해서는 안 되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침묵하고 회개할 때이지 누구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할 때이냐.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한 분은 아주 냉정하게 설교를 했고 한 분은 정말 눈물을 펑펑 흘리시면서 설교를 했습니다. 내용은 SNS 그만해라. 이 내용을 하는데 저는 왜 그렇게 눈물을 흘리셨는지 참 별로 공감이 안 됐습니다. 솔직히 뭐 여러 가지 글들이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탓이다. 그래서 그냥 다 박근혜 대통령 욕으로 도배가 되는 글도 있습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 다 노무현 탓이다, 다 이명박 탓이다, 다 박근혜 탓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마음이 편합니다. 우리 잘못은 아니고 또 누구 잘못은 아니고 또 예방할 수 없는 일이었고, 그러니까 이건 그냥 저 사람 잘못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아마 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사실 지금 이 순간에 제가 이 얘기를 한다는 것도 참 마음이 부담스럽습니다. 아직 여전히 바닷속에 있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리고 여전히 포기하지 못하고 그 바닷가 근처에서 눈물을 흘리며 바다를 멍하니 바라보고 시체라도 정말 온전하게 돌아왔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있는 지금 그런 시기입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는 많은 말들로 이것을 벌써 분석하고 평가하고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자체가 정말 맞는 것인가, 이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정신과 의사분께서 그 YTN인가요? 거기서 한번 이렇게 나오셔서 인터뷰를 하는데 제가 참 공감이 가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런 겁니다. 분노 조절 장애, 또 어떤 그 증후군, 그 무슨 증후군이라 그러죠? 외상 후 이 증상들. 그래서 막 분노가 일어나고 슬픔이 일어나고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 쉽게 치료하려고, 그것을 벗어나도록 하려고 자꾸 이렇게 옆에서 이야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자기가 정신과 의사로서 얘기를 하는데, 지금 슬프니까 슬픈 거 아니냐, 분노가 나니까 분노가 나는 거 아니냐, 지금 화가 나니까 화가 난다 그러는데 그걸 외상후 증상, 외상후 뭐라 그래요 그거를? 스트레스 증후군? 예, 그런 것으로 자꾸 치부해서 너 그러면 안 돼, 너 뭔가 치료받아야 돼, 너 이렇게 뭔가 달라져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폭력일 수 있다. 분노가 나서 분노를 하는 거고, 슬프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것이고, 지금 그 것들을 견딜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를 보면 화가 나는 것인데, 그 자체를 우리가 용인할 수 없다는 것이냐. 그걸 용인하지 못하고 당장 지금 진행되고 있는 중에 뭔가를 바로잡으려고 하는 것은 자신은 그렇게 안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한다, 그냥 놔두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앵커가, 그 진행자가 할 말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분들을 어떻게 위로해야 됩니까? 어떻게 치료해야 됩니까? 어떻게 가서 뭘 해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냥 놔두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저는 그 말에 공감이 됐습니다. 아, 그래, 그냥 분노고 화내고 하는 대로 놔두자. 대통령이 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총리가 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화가 났습니다. 총리한테 뭘 던졌고 대통령한테 막 따졌습니다. 그걸 보고서 미개한 사람들, 어떻게 대통령한테, 어떻게 총리한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렇게 하면 왜 안 됩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면 왜 안 됩니까? 화가 나는데 대통령이면 다고 총리면 답니까? 그 사람들이 잘못을 얼마나 했냐 안 했냐가 아니라 누군가를 보면 화가 나는 것입니다. 장례를 치르고 있는데 아이들 장례 중에 교육부 장관이 왔답니다. 수행원이 이렇게 얘기한 거죠. 교육부 장관 오셨습니다. 어쩌라고요? 교육부 장관 왔는데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여러분, 교육부 장관이 오셨으니까 우리 아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애가 죽었는데, 예? 교육부 장관이 오셨으니 너무 감사해서 다들 막 유족들이 와서 아이고 오셨습니까? 너무 영광입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게 그랬다고 또 어떻게 교육부 장관한테 그럴 수가 있냐? 왜 안 됩니까? 왜 안 됩니까? 여러분, 화가 나서 화를 내고 슬퍼서 눈물을 흘리고 고통이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너무 점잖은 거예요. 너무 냉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렇지도 않게 설교하고 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그곳에 계셨을 것이다, 틀린 말은 아니죠. 말이 틀려서가 아니라 공감되지 않는 것이죠. 말이 틀려서가 아니라, 행동이 틀려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뭔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은 마음이 있는 것이죠. 눈물이 나는 사람과 같이 울 수 있고 기뻐하는 사람과 같이 웃을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죠. 4월 19일 날 오늘도 인사를 왔었는데, 우리 교회에서 분립한 박성진 어모선 자매가 결혼식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때 너무너무 비통한 마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기간이 4월 16일 날 그런 일이 있었고, 또 4월 18일 설교 우리 새벽 기도의 중이었죠. 토요일 날 아침에 정말 우리가 많이 울었고, 그런데 그날 오후에 결혼식장을 가는 거예요. 결혼식장은 어떻게 가는 겁니까? 결혼식장은 가는 것입니다. 옷 갈아입고 깨끗하게 입고
가서 야외 결혼시켜서 다 이렇게 축하하는데 가서 기쁘게 축하해 주고 왔습니다. 기쁜 일이 있는 그 가정은 축하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슬픈 일이 있고 눈물이 있고 분노가 있고 고통이 있는 것은 같이 울고 같이 분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뭔가 이야기한다는 게 참 민망스럽고 안타깝습니다. 주일이 왜 이렇게 빨리 오는지요. 주일 지난주일날 설교를 하는 둥 마는 둥 그렇게 마쳤는데 왜 이렇게 주일이 빨리 오는지 참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54절부터 보면 시대를 분간하라 그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 이 시대를 분간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냥 편한 마음으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뭔가 시대를 개탄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가 뭔가 잘못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이 시대에 지금 우리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것을 분간해야 된다 그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뭔가 특별한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54절에 보니까 무리에게 이르셨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무리에게 그냥 일반적인 백성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자신의 슬픔과 눈물을 예수님이 알아주시기를 바랬고 또는 내 아이 아픈 아이를 좀 낚여주셨으면 좋겠고 또 이 나라 이 민족이 이런 억울함 중에 있는 것을 좀 해방시켜주면 좋겠고 그런저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런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이 자연이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태양이 뜨고 이런 것이 되면 아 뭐가 되겠구나 아 추수할 때가 됐구나 아 곡식 묻을 때가 됐구나 다 아는데 어찌하여 너희는 천지의 기상 불변하면서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또 어찌하여 스스로 옳은 것을 판단하지 못하느냐 않느냐 이렇게 질책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조금 지식도 있고 공부도 하고 배운 대로 배웠고 책임도 있는 사람들한테 시대도 좀 분간하고 옳은 것도 좀 판단하고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는 게 맞는 것이지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고 하루하루 먹고 살기 바쁜 사람들한테 무슨 시대를 분발하고 뭘 옳은 거를 판단하라는 얘기입니까?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언데 말씀을 해석하고 우리가 무언데 이게 옳으냐 저를 옳으냐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다 신학자들이 하는 거고 목사가 하는 거고 그래 우리 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이런 거야 노란 나비는 저승 가는 거래 그건 닮으면 안 된대 그러면 안다는 것이고 우리 목사님은 그거 아무 상관이 없대 그러니까 다는 것이고 그게 왜 목사에게 해석권이 있냐고요. 왜 목사의 말이 그게 기준이 되는 것이냐 말입니다. 우리가 10년 20년 30년 교회를 다니는데 왜 우리가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왜 무엇이 있으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걸 나는 어떻게 봐야 되나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그런 상징 하나 해석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시대를 분별하겠는가. 그건 우리의 일이 아니다. 우리는 그냥 뭐 사는 대로 살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그만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들이 시대를 분간해야 된다. 그리고 너희들이 스스로 무엇이 옳은가를 판단해야 된다. 저는 이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신앙에 가야 되는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분간할 수 있는 그런 신자들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온갖 위선과 탐욕을 개탄합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은 어디서부터 출발합니까? 11장으로부터 출발합니다. 11장부터 이렇게 쭉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진행되면서 37절에 보니까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는데 자 점심 먹으러 가셨습니다. 손을 씻지 않고 배가 고파서 그랬는지 뭐가 급했는지 그냥 드셨어요. 그랬더니 옆에서 있던 사람들이 야, 왜 손 안 씻고 밥 먹냐고 나무라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밥 먹을 때 당연히 손 씻고 먹어야겠죠. 그러나 손 안 씻었다고 무슨 큰 잘못을 했습니까? 무슨 큰 대단한 일이 벌어졌습니까? 손 안 씻은 것 같고 난리가 나고 그것 때문에 옳으냐 그러냐 논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개탄을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들이여. 그러시면서 몇 가지를 얘기합니다. 십일조를 하면서도 공의와 사랑은 저버리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그까지 손 씻는 것 때문에 그렇게 심각하게 논쟁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공의와 사랑을 마태복음에 보면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저버리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도 이거는 또 11조 내라는 말이다. 이렇게 적용을 한다 그러면 도대체 말씀을 어떻게 읽는 것입니까? 이건 11조를 내라는 것이 아니라 인애와 긍휼과 믿음을 저버렸다. 그것을 지금 책망하고 있잖아요. 책망을 책망으로 듣지 않고 그것을 또 무시하고 11조 내라는 것으로 설교를 치환한다면 그들이야말로 화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섯 가지 화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으려고 하는 자들에게 화 있을 것이다.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온갖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 있고 이 더러운 게 무엇입니까? 틈만 나면 남의 걸 빼앗으려고 그러고 어떻게 하면 자기의 유익을 얻으려고 할까?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화 있을 것이다. 율법 교사에게 이야기합니다. 어려운 짐을 만들었습니다. 율법 교사들이니까 각종 율법을 만듭니다. 이게 옳다, 저게 옳다, 저것이 옳다. 그래 놓고 자신은 그것에 대해서 하나도 준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은 그것을 하나도 준행하지 않으면서 손가락대 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 엄청난 무게의 짐을 지어놓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그동안 많은 조상들이 옳은 말을 하는 사람들, 바른 말을 하는 사람들은 죽이고 죽이고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 후손들이라고 하는 자가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무덤을 만들고 그들을 기리고 있습니다. 이런 어리석은 지금도 그런 선지자를 죽이고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뒤에서 작당을 하고 있는 자들이 겉으로는 웃으면서 그렇게 무엇이 진리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위선을 떠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남들이 들어가는 것도 막아서고 있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에게 지금 이런 엄청난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여러분 12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들은 저들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우리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저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왜냐? 저들이 왜 두려워하지 말려면 두려울 일이 생길 정도로 우리를 억압하고 핍박할 것이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저들이 너희 목숨을 빼앗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마라. 오히려 너희들이 두려워해야 될 자는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게 하는 바로 그 하나님, 그 주님을 두려워해야지 기껏해야 이 땅 가운데서 내 목숨 가지고 너 안 그러면 죽여, 너 안 그러면 가만 안 둬, 너 안 그러면 망할 줄 알아, 네 자식은 괜찮을 줄 알아. 이딴 정도에 우리가 두려워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를 포기하고 그것 때문에 할 수 없었어요, 어쩔 수 없었어요, 상황이 그래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두려워해야 되는가? 영원한 지옥불이 있고시오. 그곳에 들어갈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에게를 두려워하라. 그러면서 또 위로하십니다. 너희를 잡아갈 때, 잡아가서 고문하고 너희를 잡아가서 뭔가를 핍박할 때 그때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내게 하실 말씀을 성령이 너에게 알려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살아난다. 그 고문이 없다. 그 두려움이 없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 가운데서도 내가 비겁하지 않게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불의한 것을 자백하지 않고 거짓을 말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내게 믿음의 용기를 주실 것이다. 옳은 말을 옳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게 단호합니까?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얘기합니다. 심지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장 48절입니다. 12장 4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불을 같이 12장 4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49절 시작.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불을 던지러 왔다. 그런데 만약에 이 불이 이미 붙었다면 내가 뭘 원하겠느냐. 그러면서 이 불이 붙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뒤에 세례를 받을 것이다. 이 세례는 십자가를 죽음의 세례를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만약에 불이 붙었다면 내가 이 세례를 받지 않았을 텐데 불이 붙지 않았으니 내가 세례를 받는다. 이 불은 무엇입니까? 정의의 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사랑과 평화를 이루고 공평과 정의를 위해서 그리고 이런 바리새인들과 같지 않게 그런 일들을 너희에게 맡겼는데 우리가 그것을 회피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마땅히 불붙는 자들 것처럼 그것에 저항하고 그렇게 싸워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회피함으로 불이 붙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주님께서 자신이 십자가를 지신다. 그 세례를 내가 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는데 우리는 그 불을 받은 자들인데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사실 우리는 바리새인들의 길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사실 12장 뒷부분에는요,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합니다. 부자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부자입니다. 청년입니다. 또 관원입니다. 그런 자가 영생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예수님께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내가 이것도 지켰고 저것도 지켰고 저것도 다 지켰습니다. 내 가진 것을 가지고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줘라. 근심하며 돌아갔더라. 그의 탐욕과 탐심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겉으로 우리는 다 예배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른다고 하지만 정작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와 그 복,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쫓고 있다는 그것을 하나님이 적나라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너희들이 바리새인과 다르지 않다. 그런 얘기를 우리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것 때문에 사실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이것들을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에 연해서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시대를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시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없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의 길들을 따라가고 있는 것들, 바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현실들을 가지고 있는 그 시대를 분별해야 된다. 그래서 무엇이 옳은 것인가 스스로 판단해야 된다. 그렇게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대를 분별하지 않고 스스로 옳은 것을 판단하지 않고 그냥 할 수 없이 그랬어요. 살다 보니 그랬어요. 목구멍이 포지션이라 그랬어요. 상황이 그래요. 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겠지만 그러나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주님의 제자라고 자녀라고 하는 우리의 모습들은 어떤 모습인가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특이합니다. 바로 이렇게 시대를 분별하라. 그리고 스스로 옳은 걸 판단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이 58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회개를 촉구합니다. 네가 심판자, 재판관 앞에 가서 재판받기 전에 빨리 회개할 거, 잘못한 거 빨리 정리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심판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시대를 분별하고 스스로 옳은 것을 판단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던진 불에 그것을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 못한 것들에서 빨리 정리하고 돌이키지 아니하면 너희도 이와 같이 이런 바리새인들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장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특이합니다. 지금 시대와 옳은 것을 분별해라. 그리고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사이에 바로 그때 지금 이 앞에 이 이야기들 하고 있을 때 그때 두어 사람이 와서 예수님한테 질문을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런 겁니다. 빌라도가 끔찍한 폭정을 했습니다. 사람을 죽이고 그 피를 가지고 제물에 섞어서 자기 신을 섬기는 일에 사용했습니다. 억울한 죽음이 있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슬퍼하고 분노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로 아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글쎄요. 또 이야기하십니다. 너희가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할 것이다. 그러면서 한 가지 예를 드십니다. 실로암 망대가 무너졌습니다. 이것이 왜 무너졌는지는 원인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연재해일 수도 있겠습니다. 어쩌면 이번 세월호 사건처럼 자연재해를 가장한 인재였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실로암 망대라 그러면 그런 성곽의 일부입니다. 누군가는 관리했어야 되고 누군가는 안전을 점검했어야 되고 누군가는 지켰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인재였을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18사람이 죽었습니다. 누가 이렇게 글을 정리를 해놨더라고요. 당시 이스라엘의 인구가 50만 명이니까 유대 지역에 18명, 우리나라 5천만 명에 18명 하면 한 18,000명 정도 되는 그런 아주 대규모 큰 인재가 혹은 현재가 일어난 것이다. 이렇게 누가 정리를 해놨습니다. 자, 이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런 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을 갖고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먼저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 죽은 사람들을 판단하고 있습니까? 그 죽은 사람들이 죄 때문에 그랬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이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질문한 사람들은 왜 이것을 질문했습니까? 당시 이 시대의 유대인들은 누군가가 고통을 당하고 누군가가 재난을 당하고 누군가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그것은 죄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심지어는 병이 들어도 자기의 죄 아니면 부모의 죄다. 누구의 죄 때문이다. 이런 인과응보적인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욥기입니다. 욥기에 와서 욥에게 이야기하는 그 친구들이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네가 뭔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이런 일이 있을 거야. 하나님은 거룩하셔. 그러니까 그분은 아무 죄가 없잖아. 너도 알다시피. 그런데 너한테 이런 일이 있었어. 그렇다면 너한테 뭔가 죄가 있으니까 그런 거겠지. 설마 하나님이 너한테 그래. 그건 말도 안 되지 않냐. 욥도 그것 때문에 처음에는 그런지도 모르겠다. 뭐 등등등 하다가 나중에 점점점 억울한 겁니다. 아, 생각해보니 자기는 죄가 없는데 그리고 죄가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너보다도 죄가 있냐? 내가 너보다도 죄가 있냐? 아, 니네들도 한번 생각해봐라. 아니, 내가 이 정도면 너는 여기 이 자리에 있었겠냐? 이런 마음들이 드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죠. 욥기의 주제는 인과응보적으로 뭔가 죄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하는 곳에 그렇지 않은 고난이 있다. 그렇지 않은 고난이 있다. 그것이 이유는 뭐냐? 그건 잘 모르겠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역사 가운데 있고 그래서 그것을 욥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읽는 자들이 우리가 단지 인과응보 때문에 죄 때문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게 아니라 그럴 수 있는 어떤 일들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 뒷부분에서는 더 자세히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욥기 이후로 조금도 달라지지 않은 것입니다. 누가 죽었습니다. 사고가 났습니다. 무슨 일이 났습니다. 그 죄 때문에 그렇다. 예수님은 지금 그 부분을 명확하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 여기 또 무슨 이 단어 가지고 이 고민하는 분들이 더 죄가 있느냐 그랬으니까 저들도 죄가 있는데 너희들이 더 죄가 있냐. 그러니까 저들도 지금 죄 있다고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참 열심인들이세요. 열심인들. 여러분 전혀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은 그 죽어간 사람들을 전혀 판단하고 있지 않아요. 그 얘기를 물어봤어요. 그리고 그런 일이 있었다. 그리고 그들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너희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너 그리고 그 얘기를 들은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들이 왜 죽었냐, 뭐 때문에 죽었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그렇게 물어보는 그래서 그들은 죄 때문에 죽은 거라고 물어보는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 어떤 죄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까? 사실 이 말씀은 앞에 있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이 장으로 구분될 때 제가 여러 번 말씀해요. 이 장절은 12세기에 붙여진 거예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아주 정확진 않지만 동그라미에서 동그라미까지가 한 단락입니다. 한 가지 내용을 담습니다. 지금 우리 13장 1절의 내용은 12장 54절의 동그라미에서부터 시작해서 13장 5절까지 6절에 또 동그라미가 있죠. 이 전까지 하나의 단락으로 읽도록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기서 회개하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내용은 뭡니까? 너희가 시대를 분별하고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면 너희도 이 같은 일을 당할 것이다. 이런 일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영원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얘기를 통해서 뭘 얘기하는 겁니까? 심판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아니요.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달라져야 된다. 무엇이 달라져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너희도 이 시대를 분간하지 아니하면 이같이 망할 것이다. 너희도 스스로 옳은 것을 판단하지 아니하면 이같이 망할 것이다. 너희도 바리새인의 탐욕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면 이같이 망할 것이다. 너희도 부자 청년의 탐심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할 것이다. 너희도 뭘 먹을까 뭘 입을까 함몰에 되어서 그 나라와 그 의를 쫓아 살아가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할 것이다. 너희도 주인이 더디올 것이라 생각하고 때리고 먹고 마시고 취하면 이와 같이 망할 것이다. 너희도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행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할 것이다. 너희도 주님이 던진 심판의 불을 붙이지 아니하고 그 싸움에 뛰어들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할 것이다. 너희도 고작 몸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해 진리 앞에 서지 아니한다면 이와 같이 망할 것이다. 너희도 지옥에 던져 있는 권세 있는 자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이와 같이 망할 것이다. 너희도 십일조는 하면서도 공의와 사랑을 버린다면 이와 같이 망할 것이다. 너희도 높은 자리와 문안 받는 것을 기뻐하면 이와 같이 망할 것이다. 너희도 성경 말씀 하나님 뜻 운운하면서 자기고 지기 어려운 짐을 다른 사람에게 지우고 자신은 손가락도 대지 않는다면 이와 같이 망할 것이다. 너희도 신앙과 전통, 신앙의 선배 운운하면서 시대적 외침을
외면한다면 이와 같이 망할 것이다. 여러분 이게 그렇게 읽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읽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들에게 하는 말씀이시죠. 시대를 분별하는 것이죠. 진정한 회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회개가 천국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천국 가는 거, 나 천국 못 갈까 봐 그게 우리에게 회개입니까? 내 생각을 바꾸는 것이고 내 행동을 바꾸는 것이고 그것이 회개라고 우리가 누누이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고통과 아픔과 눈물이 있는 사람과 그 눈물과 그 고통에 공감하지 못하고 그것에 함께 분노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간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한다, 사랑과 평화를 정하고 공평과 정의를 행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그것을 위임했고 우리를 그 동역자로 불렀다, 그렇게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쫓아가는 자들인데 그 고통과 아픔과 그 분노와 그것에 공감하지 못하고 함께 분노하지 못하면서 그러면서 무슨 나비 얘기라고 앉았고 북한 종북이나 얘기하고 앉았고 구원을 어쩌고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고 이따구 얘기들이 도대체 이들이 지금 시대와 무엇이 옳은가를 분별하지 못하고 있는 자들 아닙니까? 이들이 이와 같이 망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망할 것입니다. 여기서 돌이켜야 됩니다. 회개는 시대를 분간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옳은 것이 무엇인가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안산지구촌 선교교회 김재건 전도사님이라는 분이 올린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어제 저희 교회 예배도 울음바다가 되었습니다. 안 그런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단원고 주변의 동네들은 도로에 지나가는 자동차 소리만 들립니다. 한 집 건너 생떼 같은 아이들이 보이질 않는다고 합니다. 구멍조끼 벗어 친구에게 준 하웅이는 우리 둘째 유민이 중학교 동창입니다. 첫째 유연이 선배 동생도 실종자 명단에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상실감에 통곡하고 먼저 도망친 선장과 선원들을 원망하고 재난 대비에 아직도 허술한 공무원을 비판하고 재난 대비 매뉴얼 손보는 정도로 이 비극이 해석되고 잊혀져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국회에서는 세월호 선장에게 무기징역을 언도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한다고 합니다. 그래야죠. 생사를 쥐고 있는 자신의 책임을 저버린 사람에겐 무기징역도 약합니다. 하지만 그 무기징역 나도 받아야 합니다. 교회들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엉뚱한 것 가르친 목사님들부터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유다가 탐욕으로 예수님 팔아먹었듯이 우리도 몇 푼 안 되는 이익의 양심을 저버리고 진리를 외면했습니다. 예수님을 팔아먹었습니다. 돈이 있어야 교회도 할 수 있다고 공경연히 떠들고 있었습니다. 돈 하며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에게 돈이 길이 아니라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을 내 삶으로 보여주었어야 했는데 그것마저도 돈으로 이벤트를 해서 보여주려고 했던 것이 우리 믿음의 모습이 아니었습니까? 그냥 애통해하고 울다가 지나갈 일이 아닙니다. 누구 탓으로 돌리고 징역 보내고 우리는 빠져나갈 일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와 특별히 이 세상을 변화시켜야 할 한국교회가 이번 일을 계기로 뼈를 깎는 자기 반성과 회개를 하지 않는다면, 근본적인 깨달음을 가지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계속 우리 자식들을 잡아먹게 될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단원고 아이들이었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번 가을에는, 내년 봄에는 희생자들이 새겨져야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났다는 것, 내 자식 위에 남의 자식 잡아먹고 있다는 것,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의해 변화당하고 있다는 것, 교회 깊숙이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또아리를 틀고 있는 물질주의와 배금주의를 솔직히 인정하고 회개하지 않는 한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회개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 회개는 무슨 특별 기도회에 모여 눈물 몇 방울 흘리고 입만 쫑알거리다가 끝나서는 안 됩니다. 종교개혁 수준의 개혁과 각성이 뒤따라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의 옷을 벗어던지고 이제 다시 부활의 능력을 덧입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사역의 도구로 사용돼야 합니다. 그 변화, 그 개혁과 각성은 나로부터 동시자발적으로 시작되고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조금이나마 차가운 봄바다 우리가 내던진 우리 아들, 딸들에게 미안함을 표현하는 길입니다. 제2의 단원고가 나오지 않게 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북한 종북 이야기를 하신 분이 저하고 페이스북에서 논쟁을 하다가, 노란나비 종북 그런 얘기 하신 분이 저하고 논쟁을 하다가 이것은 일루미나이트라고 하는 프리메이슨의 전략이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그분이 올린 사진이 기가 막힙니다.
노란 나비를 이렇게 그려놓고요. 그 각도가 66.6도래요. 66.6도. 봐라. 이게 증거다. 그거 참, 그걸 언제 또 각도기로 재고 있었나요? 여러분, 그거 리본 만들 때 66점 안 되게요. 66.5도로 하세요. 괜히 오해받습니다. 66.7도나. 그러면서 청해 해, 은, 거기 마크가 약간 삼각형 형식이 비슷해요. 일루미나이트 표시가 뭐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죠. 봐라, 이거 봐라. 그리고 노란 나비는 드디어 이것을 장악하기 위해 모두에게 좀 퍼뜨리고 있는 작전이다. 그럼 미친 거 아닙니까? 제가 미친놈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서는 제가 참아요. 제가 그분한테 이런, 그 미친놈 아닙니까? 그거에? 세상에 도대체가 오로지 자기 생각에 갇혀 있는 거예요. 자기는 조금도 반성하려고 하지 않고 이 억울한 죽음과 이 아픔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조금도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다 사탄이 어쩌고 다 하나님이 어쩌고.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런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다면 도대체 예수를 왜 믿는 것입니까? 도대체 예수를 왜 믿는 것이에요? 예수를 왜 믿는 것입니까? 천국이요? 예수 믿으면 구원 받죠? 교회 뭐하러 나옵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데. 예, 이런 사례를 왜 듣고 있습니까? 왜? 여러분, 우리 그런 천박한 값싼 은혜와 값싼 구원과 값싼 복음에 정말 그것이 기독교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개인 윤리로 나만 회개하면 되고 나만 잘하면 되고 그렇게 돼서도 안 됩니다. 제가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이 금요일날 우리 기도회 중에 얘기하는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참으로 민망한 얘기지만 뭐 지금 죽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애도하지만 어떤 또 많은 죽음들은 생계를 위해서 바다에 나갔다가 그냥 이름 없이 죽어간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장로님이 그 동해안가에서 사셨거든요. 과부들이 많답니다. 아이들, 부모 없는 아이들이 많죠. 다 일하러 나갔다가 바다에 죽고 젊은 날 죽고 그 죽음에 대해서는 먹고 살기 위해서 살다가 죽은 그 죽음에 대해서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 아파하지 않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이었습니다. 장애인의 날에 장애인 분들이 고속버스를 타는 것에 장애인들이 너무 불편하니까 일종의 시위를 한 겁니다. 그렇다고 뭐 그래서 제가 볼 때 불법도 아니에요. 장애인 분들이 그 불편하게 타는 것을 한번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속버스가 왔습니다. 장애인들이 여러분들이 휠체어를 타고 타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거 불편하다고, 그거 기다리고 있으면 불편하다고 경찰들이 왔습니다. 그걸 막았습니다. 장애인들이 계속 시도를 하니까 눈에다가 체류액을 뿌렸어요. 체류액을. 장애인의 날에 장애인들에게 체류액을 뿌리고 그걸 막아놓고 하는 것이 그 고통과 눈물과 그렇게 억울하게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죽음들에 대해서 우리가 공감하지 못하고 함께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세월에 죽어가 있는 그 슬픔과 그 눈물, 당연히 우리가 분노하고 당연히 저항해야 됩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제2의 세월호, 제2의 단원고 사건이 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마땅한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 나만 내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면 되겠지. 아니요, 그렇게 해서 달라지지 않습니다. 삼풍백관이 무너졌을 때도, 대구 지하철 끊겼을 때도, 성수대교가 붕괴했을 때도 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만 열심히 하고 내 자리에서 잘하면 되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항해야 됩니다. 누군가가 이걸로 인해서 돈과 권력을 가져가고 있고 누군가가 이걸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고난과 고통 가운데 착취하고 있는 이 현실을 우리가 직시해야 합니다. 저는 선장과 선원들도 피해자라고 생각합니다. 저게 무슨 소리인가 싶습니까? 제가 내용 중에 제가 눈길을 껐던 기사가 하나 있습니다. 그 선장과 선원들, 그 일하는 사람들 70%가 비정규직이랍니다. 선장도 2등 항해사인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면 선장 그러면 돈도 많이 받고 그러니까 당연히 책임도 많이 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도 비정규직이에요. 월 270만 원 받았답니다. 그렇게 하고 그 큰 배를 책임을 그 사람한테 맡기고 그런 사람들에게 맡겼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대가도 제대로 주지 않으면서 그런 책임을 요구한다는 게 정말 그게 맞는 것입니까? 우리라고 해서 그렇게 한다면 누군가 한 사람 영웅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람들이 자기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정당하게 대우하고 정당하게 그런 세상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비정규직이 넘치는 것을 당연히 여기고 내 직장에서 내 옆 동료가 나와 똑같은 일을 하는데 나는 정규직으로 돈을 받고 이 사람은 당연한 거야. 뭐가 당연합니까? 여러분 그 사람보다 내가 얼마나 뭘 그렇게 잘했습니까? 공부를 뭐 몇 줄 더 잘했습니까? 그게 그렇게 됐습니까? 1.2점 차이로 서울에 가고 1.2점 차이로 인천에 있는 것이 그게 뭐가 그렇게 됐습니까?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그렇게 평가받아야 되는 것입니까? 그것이 어떻게 정당합니까? 여러분 우린 정당하지 않은 것을 정당하다 생각하고 나는 그냥 저곳에 대우받고 존중받는 곳에 내 자식은 나는 거기 있으면 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눈 감고 있다면 너희도 이와 같이 망할 것이다. 그것이 주님의 말씀 아닙니까? 그렇게 여러분 우리 대우각성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촛불 하나 들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없고 같이 욕해 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마음의 여유가 없고 그래서 균형, 그래서 침착함.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가 고통과 아픔이 있을 때 아무도 나와 함께 울어주지 않을 것입니다. 내 자식이 옳은 일을 당할 때 누구도 나를 돕지 않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깊이 반성하고 돌이킵시다. 세월호 희생자를 위한 유가족을 위한 기도가 여러분 주보에 있습니다. 우리 기도를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CBS 크리스찬 나우 특집방송 중에서 이화여대 백소영 교수께서 이 기도를 하는 영상을 보고 참 많이 공감이 됐고 많이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었습니다. 우리 이 기도를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면서 우리 스스로 시대를 분별하고 옳은 것을 분별하며 바른 것을 향해 그렇게 살아가는 신자 되기를 또 다짐하는 그런 기도 되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이 땅에 모든 생명을 낳으신 하나님, 어른들의 욕심, 부정직함, 비겁함, 무책임으로 인하여 꽃같은 별같은 생명들을 잃었습니다. 너무나 많이 잃었습니다. 죄송하고 또 죄송합니다. 저 생명들을 세상에 내어놓으시고 당신이 기대하며 기다리셨을 그 마음이 지금이 얼마나 아프실지 저는 감히 헤아릴 수도 없습니다. 저희 탓입니다. 어른들 탓입니다. 생명을 귀하게 여겨라. 약한 자를 돌보아라. 당신께서는 이미 수천 년 전에 당신의 법도를 알려주셨는데 저희 어른들은 이렇게나 당신의 법도에서 멀리 와 있습니다. 저울추를 속였습니다. 고아와 과부의 청원을 외면했습니다. 거짓 증언을 일삼았습니다. 아 주님, 저희는 나중에 저 예쁜 아이들을 어찌 다시 만나 대면을 할까요? 힘겹지만 부디 살아남은 자의 몫을 감당하게 하소서. 남겨진 자의 몫을 감당하게 하소서. 잃어버린 꽃과 별일랑 저희 가슴에 영원히 묻고 품고 다시는 저와 같은 연약하고 순하고 어여쁜 생명들을 어이없이 잃지 않도록 살아라 하신 당신의 창조 명령과 살려라 하신 당신의 구원 명령을 새기고 또 새기며 저희에게 남겨진 생을 꿋꿋하게 책임 있게 용감하게 살아내게 하소서. 우리를 살리시고 대신 죽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찬양 한 장 하시도록 하겠습니다.